예,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에 대해 생각하고 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야, 너희들이 다 행한 대로 받을 거야. 분명히 같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 신약성경의 결론은 뭐 요한계시록 그 중에 마지막 장 2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야, 심판 때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받을 거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는다. 다른 사람의 죄 지은 것을 용서해주면 나도 용서받는다. 근데 용서와 이 뿌린 대로 거두는 이 진리 어떻게 통일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 이게 좀 저는 늘 궁금한 상황입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행한 대로 받는 것은 분명하다. 예. 사도 바울이 심판의 기준이겠죠. 로마서 2장에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권고가 있을 것이다. 그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과거의 지은 죄가 뭐 천이든 만이든 억이든 뭐 지구처럼 큰 죄든 다 씻어지고 용서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 희생의 공로가 크고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제로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또 우리 주님께서, 야, 너희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그 흐름, 다음에 이제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상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주인이 되는 상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죄가 다 용서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 최고의 상을 받는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얼마나 믿고 의지하느냐, 진정으로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여전히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적인 그런 욕심이 남아있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또 욕심에 따라가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그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완전히 그야말로 신령한 삶을 살면서 천국을 앞당겨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요. 그게 결국은 땅에 사는 동안 성도의 삶의 목표죠. 그 목표에 빨리 다다르는 사람이 일수록 행복하다. 예. 그 목표에 멀어질수록 문제가 크다. 그래서요, 믿은 다음에 죄 용서를 확실히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하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난 뭐 이제 더 말할 거 없다. 이 땅에 최고의 귀하다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트푸시, 트럼프, 푸틴, 시진핑보다도 난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천국의 주인, 영의 세계에 들어왔으니,
비교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동물의 왕 사자가 뭐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지만, 사람의 작은 아이만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의 왕뭐 트푸시라고 하더라도 하늘나라의 신적인 차원으로 옮겨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못한 거거든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그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남아 있는 이유는 순전히 이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 놀라운 진리.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기까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쏟아 부으셨다.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죄를 용서했다.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게 뭐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먹고 마시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십자가에서 주님의 살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지면서 그온 땅을 주님의 살점과 피로 물들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었고, 물질적으로도 뭐 먹고 마시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요? 주님의 살과 피가 이 지구 공간에 퍼져서 먹고 마시게 된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 옛날보다 우리가 지금 훨씬 잘 살게 된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요? 여하튼 뭐, 그러면서 또, 그런데 물질적인 그건 조금 제가 지나친 과장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사랑, 주님의 그, 한량없는, 측량할 수 없는 만극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진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믿고 그 진리를 먹고 마시면 구원에 이르는 건데, 그러한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 너무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잘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것인가? 이 사랑의 이야기는 뭐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얘기들이 있지만은 그건 뭐다 등잔불이나 뭐그 촛불, 심지어 구약 이야기도 뭐 보름달이나 뭐그별 같은 얘기라면은 이 예수들의 사랑 이야기는 그야말로 태양과 같은 완전한 최고의 최상의 최선의 사랑 아니냐?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이 사명을 감당해서 한 영혼을 이 사랑의 세계, 이 태양과 같은 진리와 사랑의 세계로 옮겨주는 것은 그것은 알직나가 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다. 알직나,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이 세상을 정복한 일이야 뭐 죄진 일이 아닌가요? 그다 물거품이 됐지만은 우리 한 영혼을 예수도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면 이것은 천하를 정복하는 일보다 위대한 일이다. 그 당연히 그러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죄가 천하보다 무거운 죄값도 다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 달란트 문화에 비해서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한 달란트 그대로 파묻어뒀다 가지고 온 사람을 책망하시는데 그 사람은 결국은 그 귀한 달란트, 십자가 사랑의 용서 이런 거를 파묻어 놓아 버렸고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 죄 용서를 받은 제로 베이스 상태인데.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옛날에 지은 죄 값을 치르게 되는 게 아닌가. 참,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하튼 뭐, 근데 우리가 예수들 믿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쓴 일들은, 천하를 정복하는 일보다도 위대한 일이고, 천하보다 무거운 죄 값도 다 치러주는 그런 놀라운 그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들을 위해서 정말로 열과성을 다해서 마음을 낳고 힘을 낳고 뜻을 낳고 목숨을 낳아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그 요구된다. 그리할 때 그 정말로 그 다음부터 이제 뭐는 한 영혼 구원하고 두 영혼 구원하고 막 세 영혼 구원하는 거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천국의 영광의 상급이 될 것이다. 이러한 그 상급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심판에 관한 그 3분서를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금은보화로 집을 짓듯이 지은 사람들,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산 사람들은 영광의 상을 받고 천국에 너끈히 들어갈 것이다. 집이나 풀이나 나무로 집을 짓듯이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심령에 그 흠과 티가 남아있고 그것을 정결케 하는 그 불용광로 시련을 통과하고 해를 고통을 받고 혼나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도 하여튼 뭐 그것도 천국에 들어간, 뭐 금은보화로 집을 짓듯이 고결한 삶을 산 사람이나 뭐 대충 신앙생활한 사람이나 다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 최후에 궁극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심령을 쓰레기장으로 만든 그거는 완전히 불타버리고 그 지옥에 간다. 그런 그 3분설인데요. 우리는 늘 이런 그 성경을 전체적, 종합적, 통일적으로 일관되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그리스도인들도 심는 대로 거둔다. 그 행한 대로 받는다. 일한 대로 받게 된다. 이러한 그 신약의 메시지들의 귀를 기울이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히브리서에서 야 너희들 뒤로 물러가면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그랬거든요. 뒤로 물러가지 말고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부지런히 뒤를 돌아보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뒤를 돌아보면 뒤로 물러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전진한다. 이게 빌립보서 3장의 사도 바울의 각 결단과 선언 아닙니까? 그러한 삶을 살면서 늘 부지런히 선을 쌓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큰 선이 쌓이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야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는 거야. 그렇게 부지런히 큰 선을 쌓아가서 큰 선한 열매를 맺고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기뻐하고 누리는 그와 같은 삶이 펼쳐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전진하면서도요 조금 그 또 뒤로 물러가면은 이를테면 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 그 신앙 인격 결국은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우리 신앙 인격의 고결함, 신앙인격의 무게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무게가 이제 모든 걸 결정하는데요. 그 현실에서도 그렇습니다. 현실에서도 선량한 사람들은 뭐 보면은 뭐 그렇게 그 허허 웃어 넘기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인격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막 늘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뭐 들여다보면 그래. 선한 사람은 싸운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싸운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건데 그 우리 영혼의 귀중함이 점점 더 빛나는 그런 귀중함, 더 나은 귀중함으로 전진하는 데 있어서 그 플라톤의 국가에 보면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야, 사람이 뭔가 잘못된 일을 하면은 그 순간 그 사람의 영혼에 해가 오는 거야. 영혼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면, 그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경청할 필요가 있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부지런히 쌓아가는데, 우리, 그래서 그 결과 우리의 신앙인격이 고결한, 참 귀한 그런 신앙인격으로 달려가는데, 그러다가 또 실수하면은 그 신앙인격에 우리 영혼의 해로움이 마이너스가 온다. 이것도 깨닫고, 그 대가를 그 일한 대로 받는다, 행한 대로 받는다, 심는 대로 거둔다 했으니,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치러야 된다. 이거 이쪽으로 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모든 이런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이제 전도서의 결론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정말로,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귀한, 깨끗하고 선한, 그런 그 바른 그런 삶을 날마다 살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살면은 막 날마다 그 천국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체험을 하게 된다. 근데 또 뒤로 물러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그렇게 뭐 히브리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좋은 일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늘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전진하는 가운데 놀라운 그 삶의 경지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뿌린 대로 얻는다는 것과 용서받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용서받는 일에 자꾸 초점을 두면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뒤로 물러갈 수 있는 것을 경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한번 용서하셨으니 이제는 그 완전한 용서를 늘 잊지 말고 다시 또 죄를 짓지 말고 옛날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정말로 천하를 정복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그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일을 펼치면서 그 천하를 정복한 것보다 더 큰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